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2월 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끝나고 토요 경마 왔는데요. 자, 오늘 금요 경마, 메인 승부 상한가 포함해서 뭐 메인 두 개, A급 한 개. 자, 요렇게 적중이 나왔는데. 자, 일단 부산 일경주 A급 승부 제일 먼저 들어갔죠. 2번 천하사랑을 놓고 하나짜리 하나 찍어 먹자. 5번 플라잉 더 럭키가 들어왔죠. 14.2배. 쌍승식은 45.4배가 나왔어요. 거기에 삼복승 11번, 블리스 마린이었죠. 27.7배까지 돌돌마리로 먹었고요. 제주 육경주 메인에서 상한가가 한방 찍어놨습니다. 배당이 그래도 나중에 좀한 13배 14배 봤는데 11.6배. 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안 팔린 거였는데 박기영이래 갖고. 복승식은 8.9배, 9배 나왔죠. 3복승 26.2배, 3쌍승 9번 웅진기상까지 해서 68.0배까지 아주 싹쓸이 아도를 쳤죠. 제주 육경주 메인 상한가였고요. 자, 부산 7경주 또 메인이었습니다. 제가 2번마 황우대장군을 이길 놈이 하나 있다. 잡으러 갈 놈이 하나 있다. 바로 4번마 아틀라스였죠. 19.8배짜리 4번, 2번, 거기에 7번 은성영웅까지 와서 26.9배까지 3복으로 잡고요. 자, 그런데 오늘 조철의 문자나 음성 들으신 분들은 한 두세 경주 정도 아주 찌릿찌릿한 마번들이 있었죠. 특히나 부산 육경주에 진짜 점 하나 찍혔어요. 점 하나. 2번마 맨 오브 더 스타였죠. 정도윤 이대가리를 놓고도 야, 거기에 또 5가 대오누리가 붙어 들어옵니다. 5번 2번으로. 역시 경마가 어렵죠. 예. 아무튼 부산 육경주가 많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오전장에 또 제주경마에서도 아나짜리 대가리로 하나 놓고 여러분들께 때려드렸는데, 아나짜리들은 오는데 꼬랑지가 붙질 않아가지고 야, 천불 나더라고요. 아무튼 조철의 촉이 역시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적중 경주수하고 상관없이 조철의 예상이, 조철의 달러박스가 얼만큼 선전을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더 오늘 토요 경마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과천 357911 홀수네요. 전부 357911. 제주는 246.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문자로 꼭 남겨주시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부탁드리고,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조철의 주특기 또 1200m 경주거리 느낌 좋은데요. 자, 2번마 금악 명장이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의 공백 이후에 거세한 다음에 나와 가지고 세 번째 경주였죠. 이혁 기수가 외곽에서 인기 4위였는데 외곽 조금 돌고 손해 본 만큼 그만큼 졌어요. 자, 이번엔 안쪽 게이트로 딱 들어와 있고 대번에 문세영 기수로 딱 바꿔놨습니다. 홍대의 마반에서. 자, 2번 마 금악 명장. 이번 경주에는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2번 마 금악 명장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자, 예측권 10장인데요. 자, 이 대가리 놓고요. 후차권이 꽤 번잡스럽게 팔리고 있습니다. 후차권이 번잡스럽게 팔리고 있는데, 이 중에는 계속 인기마필로 팔리면서 돈만 잡아먹는 놈도 한 놈이 있고, 직전에 변화가 온 놈이 또한 놈이 있고, 기본 능력은 별게 없는데, 기수 때문에 또 과인기로 팔리는 놈들이 있고, 뭐 이러저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 놈들 정리하고 깔끔하게 자, 2번 금악 명장을 놓고 뭐 완짱에다 한방 여러분들이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자, 예측권 10장 한방 조질 맞건 조철이 골라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첫 번째 승부처로 지정을 했으니까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1200m 경주 거리 첫 번째 승부 3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5경주, 7경주, 11경주가 메인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인기마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달러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인데요.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상한가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4번 마 우루스칸이라는 마필이 송재철 기수가 타고 대가리가 팔려주고 있습니다. 4번 마 우루스칸, 뭐, 두번 모두 배당으로 갔다 들이댔습니다. 인기 6위, 인기 8위. 자, 이번에 이제 이게 인기 1위가 드디어 올라갔는데, 제가 볼땐 직전 경주에 최적전기였다. 직전에 최적전기였다. 그 여력이 또 그렇게 별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송재철이가 요거는 어깨에 힘을 빼고 가는 대로 말 가는 대로 외곽 2반매 3반매 물고 잘 탔지 앞선에 붙여가지고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천리총도 좀 빠르고 7번마 빅블레드라는 마필이 좀 빨라요. 외곽에 11번 아르고무적도 빠르고 일단 선행은 가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럼 이제 따라가는 전개인데요. 자, 4번마 우루스칸이 안쪽에 처박힐 경우도 상정을 좀 해봐야 되겠고. 자, 그래서 뭐 4번마 우루스칸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번 경주는 우리가 직전에 노려봤었는데, 전개가 꼬였던 한 놈이 분명히 발톱을 숨기고 또 있습니다. 자, 직전에 한번 노렸었는데, 조철의 회원님들은, 문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아, 요 놈이구나. 대번에 아실 듯 합니다. 자, 그 놈을 한번 더 노립니다. 배당이 좋기 때문에, 뭐, 4번마 우루스칸도 가져가지만, 우루스칸이 분명히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 마번이다. 자,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미호도 다시 한번 직전에 조철이 노렸던 마필 다시 한번 노리면서 조철이 눈가리가 사파리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증명을 꼭 해 보이겠습니다. 자,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과천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 접전인데, 4번마 드림플레이가 근소하나마, 요게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번에 또 하나 배당을 노릴 만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주저없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한번 때리는데요. 자, 이 4번마 드림플레이가 대가리예요. 현장감 얘가 분명히 대가리가 팔릴 건데. 자, 53조 마방은 희한하게 인기 대가리로 팔리면은 조금 불안한 기색을 보입니다. 직전 경주는 조재로 기수가 그야말로 잘 참고 탔어요. 서두르지 않고 마필 가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말몰이를 해줬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연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전개가 계속 이어지겠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들어갑니다. 직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타고 잘 풀렸다. 문세영의 나이스 타임이 잘 달고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달고 들어왔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자, 그 정도로 마필의 자력 승리보다는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자, 4번마 드림플레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드림플레이가 부러지는 그림과 쌍승시까지 노릴 수 있는, 삼쌍승의 대가리까지 노릴 수 있는 요놈이 대가리다. 제가 볼 때는 쌍승식, 삼쌍승식. 자, 이렇게 같이 노리면서, 자, 4번 드림플레이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 같이 엮어 가실 수 있는 오경주와 엇비슷한 승부 패턴이죠. 자, 오늘 메인 승부는 승부 패턴이 딱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조철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후반부에 9경주하고 11경주. 자, 두개 경주죠. 후반부에 또 송조철이에요. 자, 9경주인데요. 송재철이가 좀 인기 1위 팔리면 여러분들도 좀 부담이 가죠, 솔직히 말해서.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파르키우스인데요. 얘가 대가리로, 근소하게 대가리로 갑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인기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라박스. 파르키우스를 때려잡으러 갈 쌍복 삼복까지 노려볼,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도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오늘 후반부에는 다 달라박스인데요. 일단 8번마 글로벌 파워도 좋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요. 뭐 외곽에서 선입전개 가능해 보이고, 반면에 이런 외곽에 있는 선행 마필들은 조금 전개가 불안해 보이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도 아나짜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구번마 파르키우스와 들어와도 항구라를 하지만 파르키우스가 아닌 다른 마필들, 아나짜리들과 엮여서 들어오면 고베단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자, 두 번째 달라박스 구경주 9번마 파르키우스가 대가리가 아니다.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가 하나 있다.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세 번째 메인입니다. 2등급이고요. 1400 레이팅 80점.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 자, 원더풀 키티죠.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로 잡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자, 벤치 한대 가자. 자, 이 2번마 원더풀 키티는요, 이제 51km까지 내려갔는데, 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나갔었죠. 바닥권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상대 마필들하고 착차도 너무 많이 났고. 그전 경주들을 보면 계속 참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결론은. 약함은 약한 대로, 상대가 쎄면 센 대로. 마지막 직선에서 한타가 쥐어짜는 힘이 좀 약하다. 박태종의 4km 감량까지 받고, 자, 앞말의 한계를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잘 그래도 뛰어왔는데, 21전 동안 2승이에요, 2승. 대가리 아닙니다, 얘는. 한타가 분명히 부족한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 조교식 모습, 제가 조교 예상을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철이 예상을 하는 마필들은 누구보다도 조교식 모습을 상당히 훑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필의 상태 정확하게 찝어내죠. 적중이 되건 안 되건 말을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조교시 모습 보는 거는. 자, 요번 경주는요. 제가, 야, 이거는 요놈이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 때 건빛의 조교 동영상을 보면서 완전히 별 다섯 개짜리 하나를 제가, 야, 이거는 내가 무조건 노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놈인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2번마 원더풀 키티는 방어입니다. 방어. 잘해야 방어 가능 초식이고요. 자, 조교시 모습 방방 날라다녔던 아나짜리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중배당에다가 완짱으로 한방 꽂아 놓을 예정이니까 11경주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조금 보태말하면 아주 날라다녔다고 제가 봤습니다. 뭐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놈이 아닌데 느닷없이 이번 주 조교시 조철이 눈가리가 꼈는지 너무 좋아 보이는 놈한놈꽉 찍어 놨습니다. 그놈을 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했고요. 제주가 246인데 제주도 토요일 경마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금요일 경마에서 우리가 6경주 메인에서 3상승 70배까지 돌돌마리로 상한가망 완장으로 찢어냈는데요. 내일 제주 경마도 재밌는 경마 6개, 그 중에 3개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레이팅 40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김홍건 기수가 기승을 한 7번마 일품 가속이라는 마필인데 현장에서는 배당판이 좀 붕 떠 있을 겁니다. 자,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한번 꽂아 넣을 건데요. 7번마 일품 가속이 현장에서는 바람이 불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 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전전 경주에 제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선행을 안 가더라고, 일품 가서. 요 경주에서 자빠이를 때려 놓은 겁니다, 요 경주에서. 선행마가 선행을 갈 생각을 안 하고 잡고 타니 당연히 꽈당이지. 너무 티가 났어요. 승분전에서 한번 자빠이 때려놓고 바로 갖다 때렸는데 문제는 이 당산보스가 그렇게 센 놈이라고 보이질 않는데 걔한테 결국은 두드러 잡혔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가 저는 얘는 최선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경마를 하면서 배당판에 너무 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번 경주는요 앞선 마필들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마 남성이도 있고 3번마 아라미소 있고 그죠? 다음에 뭐 있나요? 아, 9번마 대륙질주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마리는 갔다 올것 같고, 자, 나머지 마필도 7번마 일품 가서 갖고 엮이는 게 아니고, 아나가 아나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경주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7번마 일품 가속. 글쎄, 현장에서 한번 배당판 상황을 한번 보고, 방어 막건으로만 가든지, 아니면 동등하게 한 두세 방으로 때리든지, 현장에서 요거는 결정을 야물게 다시 할 거니까,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일품 가속에다 때릴 수도 있고, 일품 가속을 뒤로 돌릴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은 4경주하고 6경주라 그랬죠. 뭐 과천은 357, 91, 제주는 246.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홀수 짝수로 돼 있네요. 자, 내일은 승부처가 외우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주는 짝수예요. 자, 1110m고요. 4군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자, 요것도 2경주하고 비슷한데 8번마 달빛 영웅이 이게 3연속 입상을 했었는데요. 진짜 그때그때마다 요때는 직전에서 쫙 막혔는데 요리 뚫고 조리 뚫고 요리 뚫고 뚫고 나와가지고 대가리 쳤어요. 뭐 기대기도 하고 마필이 막 휘청휘청 기대기도 했는데 아무튼 들어왔어. 이때는 그야말로 바닥에 그냥 쥐 죽은 듯이 꾹 잡고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팔렸어요. 이러고 3연속 입상을 하는데 안 팔리겠습니까?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그럼 평소에 타던 거하고 뭐가 달랐냐? 아닙니다. 똑같이 탔어요. 꾹 잡고 탔어. 근데 걸음이 안 나오고 덜 나오더라. 수환이가 안간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피로가 좀 누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좀 피로 누적이 아닌가. 그래서 요번 경주, 일단 직전 경주 한번 인기 대가리 팔리고 사가리를 한번 탔는데, 자, 이 8번 마, 달빛 영웅이 이런 상태인데, 요런 상태를 바로 뚫고 나올 아나짜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도 승부를 한번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앞방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 같습니다. 앞에 가면 쌍이더라고. 오늘 제주 보니까 안개가 엄청 꼈었는데, 오늘 앞에 가는 마필들 직선에서 때려잡은 게그 한경주고 뭐죠? 그 인기 대가리 팔린 놈. 그것도 못 잡는 줄 알았잖아요. 끝에 가선 역시 선봉질증, 아니 뭐였지? 아무튼 그거 하나 잡고 나머지는 앞에 가는 걸못 잡더라고. 뭐였죠? 그게? 아, 드림볼트, 드림볼트. 7경주였죠? 드림볼트도 부러지는 줄 알았어. 나머지는 전부 앞에서 버티더라고. 자, 그래서 8번마 달빛 영웅이 저는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다. 때리고 나가는 마필, 때리고 나가는 마필, 앞선 전개로 때리고 나가는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달빛 영웅까지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자, 예측권 20장이면 주력 한 방에 걸리면 충분히 상한가가 걸리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 기대가 좀 크고, 조철도 역시 한구라 하겠다라고 지금 내심 째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메인이었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 오늘 토요 경마 제주 마지막 메인이죠. 조철과 우리 팬 여러분들께 애증이 섞인, 애증이 실린 마필이 한놈 나오죠. 바로 10번마 멘탈입니다. 멘탈. 이 멘탈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데뷔전에서 알딸딸하게 배당판이 가는 등 마는 등한 열몇 배나 왔나. 아무튼 제가 멘트를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 멘탈을 놓고 삽니다. 덜 팔려도 요거 놓고 삽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기억나기 좋게, 기억하시기 좋게 그런 예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 뒤로 뭐 꾸준하게 뛰어가지고 1군까지 올라왔어요. 1군에 올라와서도 전전 경주에 대가를 쳤죠. 좀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제1강산 같은 마필들이 갖다 붙였을 정도입니다. 자, 10번마 멘탈. 이번 경주에 적신호가 켜졌다. 라고 봅니다. 부담 중량도 57, 뭐 57.5.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고요. 굳이 그런 놈을 대가리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죠? 참신한 놈 놓고 때려야죠. 참신한 놈. 부담중량 무거워 갖고 되니 안 되니 고민하는 놈 말고, 자, 이 10번마 멘탈 말고, 부담중량, 적절한 부담중량에 전개 역시도 가장 유리해져 있는, 자, 요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립니다. 배당판에 인기도에서 상당히 밀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중배당, 고배당 놀이기 경주입니다. 중배당, 고배당. 멘탈만 빠져주면 고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제주 6경주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두 번째 달러박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방 같이 때리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3일 과천 제주 예상방송 실전 배팅 브리핑 한번 해봤는데요. 참고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랬고, 오늘 금요 경마는 제가 현장에 나가느라고 라이브 방송을 못 했죠. 오늘 연수지점에 좀 나갔다 왔는데 뭐 아주 텅텅 비었더라고요. 마사의 새끼들이 그렇게 서비스가 개판 5분 전이니까 경마장이 텅텅 비는 겁니다. 조철이 들어가는 그뭐그 특별 회원실이라 그러나요? 거기 세명 있더라고, 세 명. 저까지. 야, 나중에 한두분더 오시던데. 자, 아무튼 내일은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또 나가면 뭐또 제가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또 드릴 것이고, 어쨌거나 조철의 실시간 경마 유튜브에, 이거는 조철 스타일하고 다릅니다. 채널이 유튜브 검색어에 조철 실시간 경마 이렇게 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라이브 방송이 올라가면 알림이가 뜰 겁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자, 요것도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57911, 제주 2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711,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